자, 그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게 무정이에요. 무정 책을 한번 제일 처음에 펴보세요. 무정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정.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돼서 이렇게 판서를 해야 돼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죠? 무정. 무정이 누구의 작품이죠? 이강수요. 그렇죠. 이광수죠.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무정이란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무정. 네? 무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죠, 한자로. 초코바이 정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무정은 결국은 암흑기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강의에는 이런 거안 나오더라고요. 내 감정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뜻. 이게 무정이니까 아, 이 사람 정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제대로 일제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정이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하나 둘세 문제 한몇 문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나와야 한 다섯 문제 정도가 강의를 들으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끝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일단은 어떤 작품이냐면 여기 그 일단은 이광수부터 좀 볼까요? 제 1장에 보면 이광수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이광수 1892년에서 1950년생이라고 나오죠.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책에. 그래서 낡은 인습의 세계를 타파했다. 여러분, 전통과 인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통과 인습.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전통은 전통은 좋은 거. 예쁘라고 좋은 거. 그러니까 옛부터 내려온 것 중에서 좋은 거.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인습은 옛부터 내려온 것 중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게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 특히 여성에게 안 좋은 게 많았죠. 예를 들어서 그 미망인 같은 경우는 제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다 인습이에요. 좋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인습이라는 게. 그렇죠? 뭐 꼬마 신랑 이런 것도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뭡니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조혼이라고 하잖아요. 조혼. 그런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인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인습의 세계를 타파하고 현대적 기법을 선보인 장편 소설 무정의 작가다라고 나오고요. 11살 때 고아가 되는 시련이죠.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극복했고 1905년에 일진의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1915년 와세다 대학에 또 입학해서 철학을 전공. 그러니까 이 이광수는 문학 전공이 아닌 철학 전공자예요. 거기 철학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작가 양력에서.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 근대주의적 세계관 이런 걸 주장했고 이제 무정으로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됐지만 이 이광수의 단점이 뭐예요? 거기 나오죠? 친일행보 맞죠? 여기 친일행보에다가 동그라미 붙여놓으세요. 이광수는 친일행보를 가지고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깎였죠. 이광수의 어떤 좋은 점들이 친일행보를 해서 좀 깎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수는 대단한 작가이긴 한데 그 이광수의 그런 그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깎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이제 하여튼 한국 문학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를 펴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무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제 1학년 처음 오셨으니까 뭐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처음에 이그 국문학과에 오셨잖아요. 이제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방송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방송 강의. 방송 강의를 들으시면 무조건 20점을 줘요. 20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리포트나 출석 수업이 있어요. 3시간짜리 수업.
이런 걸 들어요. 보통 리포트 3개, 출석 수업 3개 정도 했는데, 요걸 들어서 웬만큼 문제를 알려줬으면 30점. 근데 요즘은 문제도 다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리포트로 제출해요. 리포트로 다. 리포트 제출하니까 옛날보다 쉬워져서 옛날에는 다 가서 문제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이 50점이에요. 근데 기말 시험은 한 문제 2점씩이니까 25문제씩 몇 문제가 나오냐면, 25문제씩이 나와요. 25문제 나오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몇 점이 되겠어요? 50점이죠?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이해 가세요까지? 여러분 이제 처음 입학하셨으니까 이런 거 아셔야 될것 같아서. 방송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20점. 근데 방송 강의 다안 들어도 돼요. 한 80%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20점을 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15강이, 보통 방송 강의는 하나가 15강인데, 15강이면 한 12강 정도까지 들으시면 점수가 나갑니다. 점수가 나가니까 무조건 방송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출석 수업, 기말 시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방송 듣고 리포트 쓰면 50점 만점에 한 48점 맞아요. 기말 시험에서 웬만하면 60점만 되면 통과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의 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무정이라는 말보다 뭐 어떤 뜻이다? 암흑기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방송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이제 강의 전에 판서를 많이 하면서 하니까 막 필기하시면서 했어요. 공부는요,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오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정은 몇년 작품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1917년 작품. 오늘은 제가 무정하고 시간이 좀 되면, 만세전까지 할수 있으면 만세전까지를 하든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정은, 일단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1910년, 1910년이 뭐였죠? 한일 합방이죠. 맞죠?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했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일 합방 시기에서 7년 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무정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무정이고, 이 당시 1902, 이제 무정은 이제 1910년에 만들어졌는데, 보통 이제 1920년대 정도 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만세전이라든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탈출기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만세전, 탈출기. 만세전은 뭐죠? 뜻이 뭐죠? 여러분 만세전 뜻이 뭔지 아세요? 독립 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만세전이라는 게 뒤에 그 2장의 염상섭의 만세전 있지 않나요? 염상섭의 만세전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어디 있냐면 뒷장이 있어요. 뒷장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좀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강의 중에 가지고요. 자, 그래서 자, 요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최서해, 그다음에 이 탈출기는 누구의 작품이냐면 최서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최서해.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최서해, 염상섭 만세전, 최서해 탈출기입니다. 뒤에 가서 다 배우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로 가면 여러분 누구가 생각나세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 누가 썼을까요? 강경애, 여류 작가예요. 그 다음에 아내. 아내가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혹시? 아내. 여기 앞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두장 정도 넘기면 차례 있죠, 차례. 차례 보여요? 딱두장 넘기면서 차례 있잖아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예, 김유정이네요. 김유정 작품이에요, 김유정. 아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아내가 왜, 안 아내의 뜻이 뭐예요? 부인 아, 그러니까 부인인데 아내의 안에 뜻이 뭐냐? 있는 해 예? 뭐라고요? 안에 있는 해 그렇죠.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집안의.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요 안해가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아내의 어원이 안해에서 나왔어, 진짜로. 집안의 해 맞죠?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집안의 해예요. 그래서 아내입니다. 이런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효석 같은 사람의 이제 메밀꽃 필 무렵. 이 메밀꽃 필 무렵도 30년대 작품이에요. 메밀꽃. 아시겠죠? 6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이것도 30년대 작품이에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나오죠? 그것도 30년대 작품이고. 뒤에 가면 이제 이상의 날개 있죠. 이상의 날개. 이것도 그 뭡니까? 청백 보통 이제 30년대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장에 보면 그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 있나요? 9장 보세요. 있죠. 요 9장은 미스터 방은 몇년 작품일까요?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9장 미스터 방에다가 40에서 50이라고 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죠. 황순원. 이것도 50년대 작품이에요. 여러분, 황순원 하면 소나기 많이 알고 있죠? 소나기 네. 모르시면 좋은데, 이제 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훈의 광장. 이건 몇년 작품일까요? 1960년대. 60년대예요. 그 다음에, 김승옥. 이것도 60년대. 그 다음에, 윤홍길의 장마 같은 경우, 장마는 몇년 작품일까요? 1970년대. 70년대. 도둑맞은 가난도 몇 년대 작품이겠어요? 1970년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쭉 한번 훑어가봤죠,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작품은 1910년대부터 몇 년대까지 다룬다? 몇 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이 책이 다루고 있다. 80년대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좀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잘 이해 가시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대답을 좀 하셔요. 그래야 제가. 잠깐만요. 그래야지 또 제가 공부는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공부는 이거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학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학문인지 아세요? 학문이라는 것의 정의. 이 정도는 여러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니까 학문은 배울 학자의 무슨 문자예요? 물을 문자죠. 배우고 묻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걸 배우기만 하면 학이에요. 물을 문. 여러분이 막 궁금한 거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학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페이지를 가볼게요. 다시 2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일단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를 공부할 거를 미리 좀 책을 읽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읽고 좀 오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무정은, 일단은 무정이라는 거, 일단 본문을 제가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근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처음 보세요. 경성학교. 자, 찾으셨죠? 경성학교. 여러분, 이 경성학교는요, 서울고등학교의 전신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울고등학교의 전신이 경성학교. 거기 지금 2페이지 보고 있어요, 2페이지. 2페이지에 경성학교라고 나옵니다. 서울고등학교. 도서관이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으신 분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경성학교, 서울고등학교 전신이 누구예요? 이형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형식은 어떤 인물일까요? 당연히 실제 인물이 아니겠죠. 무슨 인물? 자, 필기하세요. 제 강의는 필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허구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6월의 볕에 땀 흘리면서 김장로의 집으로 가요. 자, 김장로 동그라미 적으세요. 김장로. 김장로 집으로. 그 다음에 간다에다 붙여주세요. 간다. 간다니까 시제상으로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현제법이라고 합니다. 현제법. 이런 간다, 이건 현제법이잖아요. 그렇죠? 현제법. 그래서 김장로의 딸, 자, 선영이가 등장해요. 동그라미 적으세요. 선영. 선영이가 등장해요. 내년 미국 유학을 가기에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이제 초빙을 하는 겁니다. 교사죠. 이형식은 교사인데 초빙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줄 주세요. 그럼 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었습니다. 옛날 말. 자, 이거를 고어투라고 해서 써놓으세요. 고어투. 옛날 말이라고 해서 고어투. 자, 필기하세요. 이형식은 독신이고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해 본 적이 없고 순결한 청년이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히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달며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여기 숙여진다. 밑줄 쳐 숙여진다. 숙여진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숙여 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에서 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종결 어미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투로 갔다가 그냥 현대투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되었음이라가 고어투 아닙니까? 고어투에서 현대어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좀 지우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식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영식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이제 지금 김선영이라는 김장훈의 딸이 등장을 하잖아요. 김선영이 등장하고 또 다른 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주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가 나오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삼각관계, 남녀의 삼각관계 이런 걸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형식이 이제 뭐 밑에 가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처음마다 어떻게 인사할까? 남자간에 하는 모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이형식이 올시다.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자, 미상불은 밑에 나왔죠?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차별이 있지 아니할까? 이 혼잣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그 생각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3페이지도 보면 제가 이걸 그 강의할 때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고 나서 책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큰 틀을 좀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쭉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러다가 3페이지 밑에 셋째 줄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형식이니까 미스터리잖아요 맞죠? 미스터리 이형식이죠. 어디에 가는가 하는 소리에 놀랐다. 쾌활하기로 동류간의 유명한 신우선이 대패밥 모자를 밑에 놨죠? 대패밥처럼 얇고 나뭇가 조각을 이어 만든 모자라고 써놨어요. 를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자 넘겨보세요.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 보이지 않았나 해서 이제 두 눈이 후끈거렸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요. 뭐 어디로 가는 길인가 뭐 하면서 점심 먹었는 걸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한 셋째 줄 정도 봐보세요. 무슨 일이 어쩌고 하니까 3시부터 뭐라고 나왔어요. 개인 교수가 있어. 일종의 과외가 있다는 거 요즘 개인 과외라고 하죠. 과외. 레슨. 영어 레슨이라는 게 여러분 과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과외 강습이라는 뜻 있어요. 레슨비 들어보셨죠? 레슨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영어, 자, 오른쪽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개인 교수를 받아, 자, 말이 막혔다. 남의 폐간, 폐간은 폐와 간이에요. 폐간이라는 게. 폐와 간을 꿰뚫어 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이제 봤죠? 눈이 부신 듯이 고개를 숙여요. 어떤 사람인데 불거지나, 이랬죠? 그래서 민망해서 여자야.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이게 남녀 뭐 칠세 부동석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빨간 요 오메데또 밑에 8번 보세요. 축하하네라는 뜻이에요. 이영식도 이제 나오고 이제 이광수는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에 엄청나게 능해요. 이영식은 아 이영식이래. 이광수는 일본에 엄청 능하니까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축하하네. 그다음 이이나직계 이것도 약혼한 사람이에요. 있나 보네. 나루호도 그러려니 이런 나루호도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고도 내겐 아무 말도 없단 말이에요. 보게 하면 손을 후려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한자어, 그다음에 일어, 그다음에 영어의 혼용. 이 지금 이광수가 박식해요. 한자어도 나오죠. 공부하다 보면 일어도 나오죠. 또 영어도 나와요. 막 보다 보면 이런 게막 섞여지게가 됩니다. 이렇게 필기해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김장로 그러면서 이제 뭐 밑에 나오죠. 정신의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명년에 미국 간다는 처녀로군. 베리굿 나오죠. 영어 아니에요. 베리굿 나오잖아요. 베리굿. 나오죠. 영어잖아요. 어떻게 아는가. 그건 모르겠나? 그런데 언제 엔게지먼트. 이렇게 써놨죠. 엔게지먼트가 그 밑에 13번 각주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13번. 약혼. 그렇지. 약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엔게지먼트가 아니고 원래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 써보세요. 인게이지먼트가 정확한 표현. 인게이지먼트.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엔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인게이지먼트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넘겨보세요.
하였는가? 아니요, 준비를 한다고 매일 뭐 오달라고 하기에 이제 가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식이 선영의 영어교사로 김장로 집을 방문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김장로 집을 방문했고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오다가 중략으로 또 넘어갔어요. 중략 보세요, 중략. 그래서 이제 이그 이제 과거의 박진사와 이제 이영식이 이제 또 인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김장로 아까 지금 김장로도 했지만 또한 명이 누구냐면 박진사가 있어요. 박진사. 이 박진사의 딸이 이제 누구냐면 영채죠, 영채. 이 박영채라는 또 여자가 있습니다. 박영채. 근데 이 박진사는 누굴까요? 필기입박 하세요. 형식의 스승이에요. 이게 스승이고 박영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영식이라는 남자와 누구누구? 김선영이 있었죠. 맞나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박영채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삼각관계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5번을 보세요. 중략 빼고. 벌써 12여 년전 이로다 이렇게 났죠. 10여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6년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났죠. 남으로 10여리 되는 동네. 10여리는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킬로 정도, 4km. 4킬로면 걸어서 1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여러분 4킬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뭐 하루 만보 걷는다 할때 4킬로 걸으면 1시간 정도 돼요. 일반적인 발걸음으로 걸어가면. 근데 거기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뭐 났죠? 일가가 수십여 호, 양반여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러다가 어땠어요? 역적의 혐의로 참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박진사의 집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청국 지방으로 유람을 갔다가 상해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서양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을 짐작하고도 조선도 이대로 가지 못할 줄 알고 새로운 문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옛날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쭉 여기 보면 쭉 설명되고 뭐 제가 이것도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을 길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다 읽진 않아요. 읽으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게 없기 때문에. 자, 7페이지 밑에서 한 셋째 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길렀는데 이영식도 10여 명 중에 하나다. 나오죠? 밑에 셋째 줄에 있을 네.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쫙 쳐서 이영식도 10여 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영식이 제자라는 소리예요.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근데 재밌는 것은 형식은 여러분 누구의 존재가 투사가 됐을까요? 이광수의 존재가 이런 걸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투영. 거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광수가 자신의 삶이 그랬거든요. 이영식에다 집어넣은 거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1학년이셔서 잘안 배우셨겠지만 역사 전기 비평. 이 국문학을 잘하면 유식해 줍니다.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작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쓰는 것을 역사 전기 비평. 잠깐만요. 자,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써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더 밑에 보세요.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 가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 듣고 찾아가요. 형식은 넘겨보세요. 영리하고 마음도 곱고 재주가 있고 형식의 부친은 박진사와 동년지구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고 나왔죠. 그래서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다 형식보다 위고 학력은 밀리고 산술과 이러는 형식에게 배우는 처지였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박진사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러다가 자 이거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 다시 넘기고 10페이지 중략.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광수의 무정은 상당히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근대. 현대가 아닙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이야기가 됩니다. 최초가부터.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뭐 김장로 이야기 막쭉 나오다가 거기 그 11쪽을 가볼게요. 11쪽을 펴보세요. 11쪽.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한 중간 정도에 보면, 그러면 다시 말하죠. 이 선생이 선영과 약혼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외다. 이런 말 있죠. 지금 11초 보고 있어요. 청혼하는 데 여러 곳이 있지만 김장로 양주는 이 선생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려. 이게 나왔죠? 그래서 형식이 말 알아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찾으셨죠? 이런 걸 논설조라고 그래. 논설조. 논설조의 서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삽입이 돼요. 이광수의 작품엔 논설조의 서술 삽입돼. 그리고 다양한, 거기다 필기 좀 하세요. 사상과 관념을 뭘 통해서 드러내냐면, 계몽적 화자와 인물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인물을 통해, 자, 그렇게 필기하세요.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죠? 계몽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좀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원래는 실제로 이광수가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못하니까 작가가 됐잖아요. 물론 철학자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어때요? 너뭐왜뭐 이런 거 하고 있니?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게 계몽적이에요.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적 화자와 인물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의 마음의 생각들이 막다 나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쓰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이제 같은 말이, 아, 1학년이셔서 제가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올림푸스적 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림푸스적 시점.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올림푸스적 시점.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나만 더 하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좀 어렵더라도 좀 써놓으세요. 이런 것도 알으시면 좋으니까. 이 같은 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올림푸스적 시점, 편집자적 논평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좀 설명을 할게 있어요. 자, 뭘 설명을 하고 싶냐면, 자, 지금 영체와 이제 선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체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영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아무데나 13쪽 위에다 좀 필기 좀 하실까요? 13쪽에 위에다가. 여러분, 영체와 선영은 어떤 존재냐? 자, 영체는, 자, 일단 구시대적인 관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 그 구습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필기하세요. 구습이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영체는 전통적이죠.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봉건적이다. 전통적이랑 봉건적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지향적이에요? 옛날이니까. 과거 지향적이죠. 자, 그런데 이 선영은, 자, 무슨 가치? 신시대적 가치죠. 신식이죠. 자, 그리고 선영은 어떤 인물이에요?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서구적이겠죠. 또 과거의 반대가 뭐예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냥 겉보기로 보시면, 아, 지금 그 뭡니까, 이형식이 영체와 선영 사이에서 이렇게, 아,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이형식이 구시대적인 관습을 취할 것이냐, 신시대적인 가치를 취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근대판 햄릿이라고 할까요? 햄릿,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의 근대판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처럼 과거로 갈 것이냐, 현재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막 상당히 고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자 13페이지로 내려가면, 자, 중략 밑에 82번 써진 거 있죠. 자, 이 82번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형식과 선영의, 자, 거기다 쓰세요. 82번 옆에다가 약혼식 장면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40분 정도 이제 하고요.
이게 그 제가 그걸 안 받아놔가지고 저도 40분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또 올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동안 여러분 쉬시고 제가 다시 또 40분 하고 뭐 이제 한세번 정도 하면 뭡니까? 또 10분 쉬고 마지막으로 40분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아마 이게 뭐그 하다 보니까 벌써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한그 뭡니까? 이광수 무정 정도만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다음 시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정도까지는 오늘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정도. 자, 그래서 형식과 선형의 아까 인게이지먼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혼식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보세요. 장로는 형식과 선형을 번갈아 돌아보더니 목사를 향해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른다. 목사도 무로는 물론이죠. 알까닐지 없다. 넘겨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륜의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런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5쪽으로 내려가면요. 다시 1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서 둘째 줄. 목사는 그 형식도 동의하시나요? 장로의 질문이 부족한 듯 얼른 형식을 보며 지금은 당자의 뜻을 듣고야 혼인하는 것이니까 밝히 말씀을 하시오. 선영과 혼인하실 뜻이 있어. 요즘도 어때요? 결혼식 알면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이런 말이 하지 않나요? 신부 누구를 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주례 선생님 이야기하죠.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식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혼인하실 뜻이 있어. 거기다 붙여보세요. 선영과 혼인하실 뜻이 있어. 16페이지. 그리고 또는 뭐예요? 개인의 의사 존중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것은 이광수의 무정 이전에 옛날 분들 결혼식 보세요. 옛날 분들 결혼식은 그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죠. 이게 안 나요? 옛날 막 조선시대 뭐 이런 때 봐보세요. 남편감이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이라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있어요. 집안 여러분 떨어져 있을 때와 붙어 있을 때 다른 거 아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식. 집이 안이 떨어지면 집에 아니에요, 집에 안. 집의 내부. 집안, 이게 뭐냐면, 가문이에요, 가문. 여러분, 이게 잘 알려주십시오. 집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어요. 달라요, 뜻이. 무슨 집안이다 하면 가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얘 대답을 하려무나 이런 말이 있죠? 신식은 그렇단다.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또 재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20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20페이지 또. 20페이지에 보면 중략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이 원래 장편 소설인데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략 넣었는데 여러분이 뭐 정말 좋은 것은 무정을 다 읽으면 더 좋아요. 근데 무정을 다 읽기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있는 책이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나는 자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 나는부터 쭉 내려면 불쌍하다. 이렇게 표시하시라고요. 찾았나요? 나는부터 불쌍하다라고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이거 읽어보죠. 나는 교육가가 되랍니다. 그러고 전문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랍니다. 이런 말 나오죠? 생물학.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생물학이란 건 뭐죠? 살아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죠. 맞나요? 생물 시간에 이렇게 생물학에서 미라 연구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그래, 바이올로지. 바이오가 살아있다는 거, 로지가 학문이잖아요. 살아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이올로지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중에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물론 생물학의 뜻을 몰랐다. 잘 알지 못했다. 다만 자연과학을 중요하기는 사상과 생물학이
가장 자기의 성미에 맞을 듯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 생물학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데 시대도 불쌍하다. 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 아까 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거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지향성은 있어. 거기다 필기하세요. 지향성은 있되. 있되. 구체적 실천 방식 부재죠. 지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걸 공부하겠다 이런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 것을 공부하겠다는 지향성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126페이지 넘겨보세요. 23번, 23페이지. 아, 23페이지 126번. 이런 걸 이제 후일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일담. 뒤에서 126번에다 후일담이라고 써놓으세요. 뒤에서 나중에 이야기한다. 이제 후일담이에요. 후일담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26페이지를 펴보세요. 26페이지를 펴보면 네 번째 단락에 아 있을 거예요. 아부터 끝에까지. 27페이지 끝에까지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결국 작가가 말하려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